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원료 수입 가격이 치솟으면서 가스공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10월에는 또 전기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는 상태라서 가뜩이나 오르는 물가에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10월 가스요금 얼마나 오릅니까? 네, 4인 가구 기준 월 최소 약 800원씩 요금이 인상될 전망인데 정부 부처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부담이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가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계획에 따라 가스요금을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1.23원, 7월 1.11원 올린 바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8조에 달해 이를 회수하고 또 고공행진 중인 LNG 원료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추가로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기재부는 물가 부담을 이유로 가파른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끝까지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인상안은 다음 달 말쯤 정해집니다. 네, 그리고 10월에는 전기요금 인상도 이미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오는 10월 4.9원의 추가 인상이 계획돼 있는데요. 지난달부터 연료비 조정 단가를 5원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엔 기준 연료비를 올릴 계획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약 1,500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는데요. 한전의 올해 적자가 최대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연간 조정폭을 확대해 추가 인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